반갑습니다. 저는 시간 여행자예요. 다양한 시대를 오가며 그 시기의 추억과 문화를 체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플레이어님, 이준서 작가님의 그림을 직접 보는 것은 어떤 기분인가요? 가까이 다가가서 더 자세히 그림을 감상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 플랫폼 아티온의 박상준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아티온은 부산 원도심의 40계단 인근에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살롱도 부산이라고 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살롱도 부산은 1950년대 많은 문화예술가들의 전시회를 열고 문화예술 교류를 했던 커뮤니티 공간인 다방을 새로운 레트로 감각으로 복원한 공간입니다. 저희는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 공연, 전시,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곳 살롱도 부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 아루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메타버스 예술 활동에 저희 아티온은 검은 태양, 푸른 바다라는 주제로 이곳 살롱도 부산에서 오프라인 전시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개발 소음 소속 안혜지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크게 신경 쓴 부분은 사용자의 시각 그리고 청각,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으로 VR을 개발을 했는데요. VR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시선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이 고개짓이나 각도,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그리고 이중섭 작가님의 목소리, 그리고 제스처,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신경을 많이 썼고요. 배경 같은 경우는 밀다원과 르네상스 다방의 천장 높이가 각자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공간감을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많은 다양한 전시를 보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전시를 체험하는 것, 제 스스로 좀 약간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제 작품을 볼 수 있는 게 좀 신선했었고요. 그리고 이중섭의 캐릭터를 직접 만나서 꼭 대화하듯이 내 전시를 관람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좀 신기하면서도 네, 좀 재밌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언리얼 엔진을 통해 과거를 생생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리얼 엔진은 현실감 넘치는 3D 환경을 만드는데 강력한 도구로, 이를 통해 1950년대의 부산을 디지털 공간 안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가상 공간에서는 그 시대의 건축물, 의상, 생활상 등을 정교하게 복원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각적 재현을 넘어서 그 시대의 분위기와 정서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에서 우리는 당시의 예술 작품들을 원작의 질감과 색감을 그대로 살려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미술관이나 전시회에서는 불가능한 예술 작품과 그 시대를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가상 공간에서 예술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의 예술을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예술 체험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휴먼 기술을 이용해 예술가들을 어떻게 재현하나요? 이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휴먼 기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술가 이중섭을 디지털 휴먼으로 구현하는 과정은 매우 세심하고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중섭의 다양한 사진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그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고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러 고급 캐릭터 생성 도구들을 활용했습니다.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와 캐릭터 크리에이터 같은 도구를 사용해 이중섭의 얼굴과 신체의 특징을 세밀하게 모델링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다양한 얼굴 표정과 신체의 움직임을 현실감 있게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디지털 휴먼이 마치 실제 인간처럼 보이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는 캐릭터가 얼리얼 엔진의 가상 환경 내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세부 텍스처와 모션을 섬세하게 조정합니다. 예술가 캐릭터의 의상은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통해 제작됩니다. 이 도구는 사실적인 천의 질감과 드레이프를 구현할 수 있어 예술가의 의상을 현실감 있게 재현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제작된 의상은 캐릭터의 몸통에 완벽하게 맞도록 세밀하게 조정되며 이는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 의상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캐릭터의 얼굴 애니메이션입니다. 실제와 같은 표정과 말하기 동작을 위해 얼굴의 뼈, 구조와 근육 움직임을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캐릭터는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과 말투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휴먼 이중섭을 재현하는 데에는 아이폰을 활용한 페이셜 캡처와 관성식 모션 캡처 수트의 조합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폰의 고급 카메라 기술은 이중섭의 얼굴 표정과 미묘한 감정 변화를 포착하는 데 사용되었고 모션 캡처 수트는 그의 동작과 제스처를 실시간으로 디지털 모델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이중섭을 비롯한 예술가들을 매우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디지털 휴먼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완성된 디지털 휴먼 캐릭터는 언리얼 엔진 내에서 매우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표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교한 작업은 예술가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현실감 있게 재현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용자들에게 마치 실제 예술가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듯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예술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용자들이 1950년대 광복동 거리를 그대로 재현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 시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상 공간은 당시의 건축물, 의상, 그리고 일상용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공간 안에서 당시에 사용되었던 인물들과 상호작용하며 1950년대의 생활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 내에서의 또 다른 주요 경험은 이중섭과 작품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중섭의 그림 앞에 서면 디지털 휴먼으로 구현된 이중섭이 그 그림에 대해 설명하는 도슨트 역할을 합니다. 이중섭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배경, 영감 그리고 예술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사용자들은 마치 예술가 본인으로부터 직접 작품 해설을 듣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프로젝트에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가상 공간에서 당시 시대의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얻고 그 시대의 예술 세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 요소는 예술과 역사를 재미있고 상호적인 방식으로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이 예술 작품과 그 시대의 문화적 맥락에 보다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용자들에게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넘어서 예술과 역사를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탐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구현된 1950년대 광복동 거리는 디지털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 창출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과거의 예술 세계를 좀 더 가깝고 실감나게 느끼도록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도전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요?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기술적 도전 과제는 과거의 예술과 현대 기술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하여 과거 예술가인 이중섭을 재현하는 과정은 매우 도전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이중섭에 대한 자료 조사와 데이터 구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예술 작품, 편지, 인터뷰 및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AI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목적은 AI가 이중섭의 예술적 성격과 스타일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AI 개발 과정에서는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AI가 역사적 데이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출력을 생성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AI에 미리 정의된 질문만 입력하고 그에 따른 응답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이중섭의 성격과 생각을 반영하도록 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AI가 과거의 지식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AI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우리는 미래에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과거의 임무를 더욱 정확하고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며 우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혁신할 계획입니다.